완벽합니다 진짜. 그래 이런 근본 캐릭 냈으면 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 거야. 이거 보려고 좀 깔맞춤해서 왔어요 여러분들. 깔맞... 이게 여기 있는 게 헤야치고요, 여기 있는 게 카세야거든요. 와 떨린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안 봤던 거 보이죠? 왜냐면은 빨간 줄이 여기까지 와 있었잖아. 출근하다가 아씨 나왔네 하고 아 집에 가서 봐야겠다 하고 진짜 안 본 거예요 이거. 찐 첫 리액션이거든요. 진짜 저는 처음 본 리액션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봅시다. 아 기대돼 기대돼 기대돼. 와 와 헤이 헐치스 헤이 헐치 헐치 메카 헤야치가 아닌 게 어디야? 어? 아 이거는 저기 스토리 모드에 나왔던 그 장면 아닌가요? 그 뭐 미시마 역사 뭐 어쩌고 지도에 살짝 넣어가지고 뭐고? 오 신맵인가 봐. 아 NO! 아 이건 뭐한 거야? 야 웨이브 그렇게 쳐가지고 오! 웨이브 그렇게 쳐가지고 풍신주 할 수 있겠니? 방금 저 밑에 불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게 불 같은 거에서 밟으면서 수련을 해서 용암을 견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밑밥 깔려고 한 거지 지금. 아 성우 바뀌었다. 성우 바뀌었네. 좀 고키 성우 목소리 같지 않아요? 예. 아 뭐야 이 떨거지들 비켜. 어디 풍신유 하는데 지금 비풍유가 말이야 캐릭터들이 나가지고 말이야 비켜. 여기 미시마 영상이야 비키라고. 아 비켜라. 어디 비풍 캐릭이 나와 여기에 신성한 미시마 영상에. 어? 오 고키야? 어, 다 죽었어, 얘. 어이구. 뭐야. 테러 당한 거예요, 이거? 설마. 이게 용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 이거 습식 온천 아니냐, 이거? 이게 무슨 용암이야. 왜 걸어와, 용암에서. 옛날부터 그랬어, 레이븐이. 헤야치 미시마 이즈 데드 했거든요. 얘는 데드랑 얼라이브랑 단어 구분을 못한 게 아닐까? 와. 왜 이렇게 쾌남이야? 아, 진짜 살아 돌아왔네. 와. 일단, 저기, 근본 캐릭이 돌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멋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 일단, 조금씩 다시 보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봐야 돼요. 탈면권 자국 저 못 봤거든요. 한번 봐야겠다. 그럼 탈면권 이름 바꿔야 되네. 탈면권이 아니라 뭐 생명권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심폐소생술권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죽여서 얻은 기술이라며. 야 이게 저거네요. 새로운 맵인가 봐요. 보니까 이게 바람주머니 달고 있는 여기가 풍신이고 여기가 뭐 내신이겠죠 아마? 근데 솔직히 맵 새로 나온 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전 미시마 도조 맵이 조금 뭐랄까 좀 밋밋했거든요. 근데 이런 진짜 특색 있는 미시마 맵이 새로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이 불구덩이 속에서 웨이브 치면은 이제 용암에서도 걸을 수 있다 이런 뭐 밑밥을 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너희들 야 웨이브 속도 너무 느리다 연습해. 웨이브 속도 너무 느리다 연습해. 저거 뭐야 어떻게 1초에 한 번밖에 못 가. 이거는 그거 같아요. 지금 쿠마가 다시 보시면 이게 전진하는 풍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히트 기술에서 강화된 풍신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예상하기로는 중단 초풍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어요. 곰풍이 중단이잖아요. 근데 가르츠 준회가 그 강화 풍신인데 상단이면은 좀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중단 풍신이 아닐까 좀 싶어요 이거. 예.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느낌이 딱 그래요. 일부러 저거를 강조해서 전진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일반 풍신이랑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멋있게 일했던 애들이 거기서 뭐 하세요?
하이. 거기서 뭐 하세요? 위에서 떨어지면 안 죽지? 맞다, 용암에서 사는데. 아니 근데 진짜 고급기 성우 아니에요? 나 고급기 성우 같은데 느낌이. 아 옷 멋있다, 옷 멋있다, 그죠? 아니 근데 레이나 자꾸 풍신녀처럼 저기 껴있는데 인정할 수 없어요. 어퍼 달려있는 게 어떻게 풍신녀야. 그러니까 어딜 감히. 등짝이 딱 고급기 느낌인데. 카즈미 도로 또 야쿠소코 마모루 타메. 아 이 등장 진짜 이거 해외에서 난리 났겠는데요. 이거 대회장에서 틀어줬을 거 아니야. 그럼 난리 났겠는데. 그 리디아 도서관이랑 진짜 차원이 달랐을 듯. 탈명권 자국 어딨어요 근데? 탈명국 자국. 아 맞네, 자국이 있네요. 이게 탈명국 자국이 생겼네. 카지야만 그 데빌 스며들어간 거 자국이 있었는데 얘도 생겼네. 주먹 모양 생겼네. 저거 딱 X자 위에 주먹 모양 딱 생겼네. 아 스토리 고증은 잘 지켰네요, 그죠? 근데 저는 헤야치 딱 보고 느꼈을 때 메탈 슬러그의 모덴군 대장 있잖아요. 오놀드 모덴인가? 맞을 거야 아마. 걔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거 커마하면 딱 어울릴 듯.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코스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 쾌남 웃음형이 딱. 에헤 맞아요 그거. 도널드 모덴 커마 나올 듯. 미시마 헤야치자. 헤야치 승리 포즈 중에 꼭 나와줬으면 하는 게 태그2에 그거 있었거든요. 다음 이러고 와시와 무테키자 이러거든요. 나는 무적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당당함과 자신감이 너무 멋졌어요. 그때 헤야치가 늙었지만 그때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나왔거든요. 젊은 그 약 먹고 잘못돼서 젊어진 헤야치로 나왔었는데. 아 쓰기가 아니라 쓰기다, 맞다. 쓰기가 맞아요. 쓰기요 와시와 무테키자 이랬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승리 포즈가 꼭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 헤야치 완벽합니다 진짜. 그래 이런 근본 캐릭 냈으면 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 거야 지금도. 야.